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너무나 내세에 집중하는 나머지 현세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칼 마크스가 그런 말을 했죠. 칼 마크스가 종교는 인류의 아편이다. 그 당시 이제 유럽의 종교를 가리켜서 그 말을 했다는 것은 이제 기독교를 가리켜서 한 겁니다. 그렇죠? 종교는 인류의 아편이다. 인류를 몽롱하게 만들어서 지금 현실에 충성하지 못하게 만들며 현실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정과 싸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종교가 아닌가. 너무나 내세에만 집중하면서 현실에 충성하지 못하는 인류의 아편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소망이 있어야 오늘 충성해요. 여러분, 내일에 소망이 없으면 오늘 막 삽니다. 안 그래요? 오늘 막 살 수밖에 없, 내일에 소망이 없는데 먹고 마시고 그냥 오늘 즐겨보자, 내일 죽는다. 이런 그 불란서의 철학이 있듯이, 철학도 아니죠, 그거는 스트릿, 길가 철학이죠. 뭐라 그러나 그런 걸, 그렇죠? 여러분,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미국의 청교도를 보면은, 미국의 그 현대 미국을 토대의 정신적인 토대를 깔은 청교도를 보면은, 그들은 굉장히 그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천국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오늘을 막연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확실하게 살자, 양심적으로 살자, 자유를 갖고 하나님을 아주 전적으로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자.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때에 엄청난 위험을 하죠. 그들은 가족들을 데리고 대서양을 건넙니다. 대서양을 그때 건넌다는 것은 이 완전히 목숨을 건 모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을 발견하여 그곳에 새로운 사회를 시작하고 그 토대에 우리가 믿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 때문에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의 value를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찾아서 새로운 사회를 이끌자, 세워보자 하면서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넜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 사회에 남겨준 게 뭐냐 하면은 이제 그 근실함, 그리고 겸손함, 절제, 그리고 그 정직,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청교도의 그 신앙으로 깔려진 미국 사회의 바탕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근면, 그렇죠? 근면, 그리고 그 정직, 절제, 검소함, 겸손함,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오늘날 그 미국 사회를 만드는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누가 그런 일을 했다고요?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오늘을 확실한 토대 위에 오늘을 제대로 살며 내일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년원에 들어오는 아이들을 한번 보면은요, 보통 깨진 가정에서 거의 100% 깨진 가정에서 들어옵니다. 아버지가 없어요. 거의 다 없어요. 그냥 미혼모 엄마들이 키우던가, 아니면은 많은 경우에는 엄마도 없습니다. 그냥 버림을 받은 애들이에요. 버림을 받은 애들이니까 자라면서 소망이 없습니다. 뭐 아무리 뭐 내일을 바라봐도 다른 아이들은 뭐 부모님들이 다 그냥 확실하게 후원을 해주니까 학교도 가고 뭐 과외 공부도 하고 그들에게는 뭐 미래가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막 살고 사회에서 막 어려움도 이 근심 걱정거리도 이제 끼치고 완전히 그 사회에서 문제아가 되었다가 소년원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소년원에 참 귀한 그 목사님이 계신데 참 거기서 지금 20년이 넘게 사역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 아이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여러 교회에서 이제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는 도움의 손길들, 사랑의 손길들이 와서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을 보면서 아, 나도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그럼 나에게도 미래가 있구나. 나를 키워주신 목사님이 나를 계속 지도해 주시면은 나도 이제 고등학교 갈 수 있고 대학도 갈 수 있겠구나. 그런 경우에 아이들이 나중에 그렇게 변화가 되어서 나중에 교수가 되고 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의사가 된 그러한 케이스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변하게 했는가 보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소망이 없을 때,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망나니로 살았지만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오늘을 제대로 삽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예요. 이것은 진리. 오늘 말씀에서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내세 소망을 가리켜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반드시 구원을 받았고 이제 나중에 부활을 해서 썩지 않는 몸, 영원한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 것을 분명히 붙잡고 있는 내세에 대한 확신에 대한 말씀인데 그 확신 때문에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어떠한 임팩트를 내가 이 말씀, 이 진리 앞에서 어떤 임팩트를 받고 살아야 되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5장,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쭉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빨리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과.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의 장막, 땅에 있을 때 우리의 장막 곧 무너지는 장막이 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을 가리킵니다. 육신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바로 앞에 있는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서 대조하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의 포인트는 속사람에 주목하시라는 것이었는데 자, 16절, 4장 16절부터 이어지는 문장으로 우리가 5장을 본다면은 여기서 그럼 말씀하시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곧 무너지는 장막은 분명히 우리의 육신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육신을 장막처럼. 여러분, 옛날 팔레스타인 문화에 보면은,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그 몸을, 우리의 삶을 장막을 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비유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막도 우리의 육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육신은 무너지는 육신이다. 언젠가는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쇠약해지고, 없어지고, 언젠가는 병들어서 이 세상에서 지나갈 육신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그러면 이 육신, 지나가는 육신 몸 대신 하나님께서 주실 또 다른 영원한 장막, 영원한 처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탄식을 하고 있다. 탄식할 수밖에 없지요. 살다 보면은 우리의 몸이 아픈데요. 살다 보면은 우리의 몸이 쇠약해지는데요. 살다 보면은 우리의 현실에 절망도 생기고 아픔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는데 그래서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소명반에서 같이 외우는 로마서 8장을 보니까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 몸이 이 썩어지지 않는 새로운 몸을 주실 그때 몸의 속량을 우리는 지금 탄식하며 기다린다. 다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자, 내 말씀을 계속 봅니다. 4절을 볼까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엄청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분명히 우리의 몸에 육신의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 환경에 처한 절망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탄식하지만 이 장막을 벗고자 하는 탄식이 아니다. 장막을 벗고 자는 것은 포기하겠다는 것이죠. 삶을 포기하겠다는 것. 이 육신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나 버겁기 때문에 그냥 훅 떠나버리자. 삶을 포기하고 이거 끝까지 가면 잘못 이해하면은 이런 식으로 세속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살까지 합니다. 그냥 끝내버리자 하면서. 끝나면 되는 거지. 근데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가 탄식을 하는 건 맞는데 이렇게 벗어버리고자 하는 탄식이 아니다. 포기하고 끝났다 절망에 그냥 삼켜버림을 받는 그러한 포기함이 아니고 새롭게 덧입고자, 오히려 덧입고자, clothe over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장막, 썩어지는 연약해지는 장막을 입고 있는데 그 장막 위에 덧입혀 주시는 결단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새로운 장막, 그 장막으로 덧입고자 하기 위하여 우리가 갈망하면서 탄식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계속 보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엄청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막을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쇠약해지고 병들고 언젠가는 없어지고 죽을 이 몸을 갖고 있으면서 그냥 탄식하면서 없어지는 우리의 장막이 아니라 그 장막 위에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덧입혀 주시는,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으로 덧입음을 받는, clothe over 되는 그러한 그 소망을 갈망하면서 탄식하는 것이다. 탄식의 질이, 탄식의 어떠한 그 콘텐츠가 완전히 다릅니다. 5절을 보세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이것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지나가고 쇠약해지고 없어지고 병들고 죽게 되는 우리의 육신이 그러지 않는 것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이. 곧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 God makes this possible. 영어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되신다. 보증으로. 근데 이것을 분명히 하실 것이라는,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지금 죽은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묻힌 몸이, 썩어진 몸이 다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어나 아무런 장애도 없고 아무런 아픔도 없고 아무런 그 썩어짐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나 우리의 영혼과 만나가지고 이제는
결단코 썩지 않은 영원한 몸을 가지고 주를 섬기게 되래요.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을 미래에 이루실 것을 오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어서 이 보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오늘 누리며 미래에 주실 능력을 오늘 성령 안에서 누리며 경험하면서 살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자, 그게 이제 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그러니까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육신이 점점 장막이 무너지고 있지만 혹시나 병이 들어서 그 죽음 앞에 서 있을지라도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이제 이게 번역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항상 이제 이 확신을 갖고 삶으로 담대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몸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과 따로 지금은 따로 있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따로 주님과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아직도 몸에 있는 것인데 이 몸을 아직 지금은 이렇게 쇠약해지는 몸 가운데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7절에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보증을 받은 사람으로 확신을 붙잡고 그때 받을 영광을 능력을 지금 누리고 사는 사람들로서는 지금 믿음으로 살라는 보는 것에 주목하며 살지 말고 not by sight but by faith죠 영어로 그렇죠? Not by sight 보는 것에 주목하지 보는 것은 다 절망스럽고 보는 것은 쇠약해지고 보는 것은 힘들고 어둡지만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보증으로 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약속을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으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Live by faith, not by sight.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믿음을 두고 사는 것이다.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금 힘든 이러한 그 인생에 이 몸에 남아있는 것보다 그냥 빨리 주님을 가서 만나면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는가 그 말을 하고 있지만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근데 우리나라 말은 그런 즉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나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도 그러나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은 그러나 우리가 떠나 있는 것이 도리어 낫지 않겠느냐? 우리 이제 몸을 떠나갖고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게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지금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지나가는 장막이지만 아직은 장막 안에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그런즉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이 몸을 입은 자들로서 아직도 할 일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구나.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확신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게 빨리 뭐 크리스천들도 비관적으로 그렇게 빨리 세상 지나가 천국 가면 좋겠다. 맞아요. 천국 가면 좋겠지만 그런 비관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 몸이 아무리 힘들고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아직까지 이 몸을 장막으로 허락하셨고 그 몸 안에 성령을 보증으로 허락하셨다면은 내가 이제 주님을 이 세상에서 이 몸을 가지고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주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끝낼 때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의 심판대가 있어요. 하나는 정죄받는 심판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허락하신 일이 없으니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정죄의 심판을 받게 돼. 사람들은 정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럼 우리에게 임하는 심판대는 평가를 받는 심판입니다. 평가. 그러니까 정죄에 이르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평가를 받는 심판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여 주인의 기쁨이 되었는가?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 평가에 따라 받는 상급이 다릅니다. 그 상급에 따라 내가 주님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직책이 다 다릅니다. 이게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어쩔 때는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 몸을 가지고 이 생명을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섬기는 이유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 받겠지만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도 있고요 더 영화스러운 구원도 있어요 다 영광스러운 구원이지만 더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도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평가를 받았을 때 와 이게 이 평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거든요 직책 여러분 인턴십을 통해 갖고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걸 맡겨도 되겠구나 이 사람 이 정도 여러분 다 이래요 이게 인턴십입니다 우리 인생이 인턴십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의 이슈가 아니라 인턴십의 이슈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터전으로 여기면서 살라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특별히 하이라이트하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장막은 지나가는 장막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육신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장막입니다.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세상에 살면서 병이 없는 어떠한 그 좋지 않은 세포가 없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세월이 지나면서 쇠약해지지 않는 몸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장어 많이 드셔봐요. 그렇죠? 시간 문제예요. 시간.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그러면 이 사망 권세라는 것은 압도적이고 우리를 다 지금 그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지나가는 쇠약해지는 장막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가? 소망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바로 예수님의 소망인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지나가는 장막 가운데서도 내가 담대하노니, 내가 아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이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뭔가 담대한 이 지나가는 장막 사망 권세 아래 지배를 받고 있는 장막 안에 있으면서도 무엇인가 담대함이 확신이 있어요 이게 뭐 어디서 온 담대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그 부활의 권세를 바라보기 때문에 갖고 있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려 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려 합니다 굉장한 말씀이죠 썩어지는 쇠약해진 이 장막을 잠시 벗었다가 갈아입었다 다시 입는 게 아니라 아니 원래 이 장막이 삼킨 바 죽을 것이 생명으로 삼킨 바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빛이 말 때에 어두움이 삼킨 바 되듯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 부활의 사건이 사망에 쏘는 것을 없애버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쏘는 것을 없앴다. 굉장히 중요해요. 사망에 쏘는 것이 없어졌다. 사망은 여태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사망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도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사망에 쏘는 것이 없어요. 쏘는 것은 찌르는 것입니다. 지배하는 것입니다. 아프게 하는 것이고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침에 이제 아르레기 반응을
그 일으키는 체질이 있죠.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벌에 쏘이면 큰일 나죠. 아이들 경우에는 이 벌침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아이들 벌에 쏘이면 죽어요. 그냥 숨이 막혀가지고. 어느 날 그런 아이가 아빠하고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 열린 창 문틈을 타가지고 벌이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패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알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되면 너는 죽는다 하면서 철저하게 세뇌교육, 패닉을 하는 거예요. 이제 벌이 들어왔으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기겁을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빠가 운전하다가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 걔 어깨를 이렇게 만져주면서 괜찮다고 합니다. 괜찮아. 그리고 자신의 손을 보여줍니다. 벌침이 아빠의 손에 이미 박혀 있어요. 한 번 쏘인 침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쏠 수 없는 것을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벌은 여전히 있지만 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어서 사망에 쏘는 것을 당신의 손에, 당신의 발과 창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이겨버리셨어요. 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를 쐈는데 그는 사망 권세를 이기셨거든요. 그의 손에 박힌 손자국, 못자국 여전히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도 손에 못자국은 그대로 있잖아요. 못자국 그대로 발에 있잖아요. 왜입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망에 쏘는 것이 내가 다 맞았다. 더 이상 너를 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경험은 피할 수 없지만 쏘는 것은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 것이다. 자, 이걸 오늘 말씀해서 강조를 합니다. 사망 권세를 삼켜버린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가 이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첫 열매. 첫 열매가 뭡니까? 나무에서 첫 열매를 보면 따라오는 모든 열매는 10년, 20년, 100년이 지나도 똑같은 열매입니다. 첫 열매를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후에 나오는 모든 열매를.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라면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5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썩어질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이제 썩지 아니할 영원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처소로 덧입게 된다. 새롭게 입게 된다. 근데 이것을 후회하실 거거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실 것인데, 근데 미래에 이루어질 그것을 오늘 보증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주셨다. 그러면 미래에 이루어질 부활의 능력, 부활의 역사를 오늘날 보증으로 내게 주어진 성령 안에서 오늘날 우리가 그 생명력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건 퓨처만이 아니에요. 미래만이 아니에요.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 우리 안에 계신. 그러니까 이 퓨처에 대한,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오늘의 확신이 또한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보증을 받아가지고 이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보증으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그 생명력을 누리고 오늘 살 수 있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이 몸을 가지고 우리의 몸이 비교적 건강하든 연약하든, 우리의 모습이 비교적 뭐 많이 있던 비교적 적게 있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외국에서 근로자로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탈북해서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이든지, 장애를 갖고 살고 있는 분들이든지, 누구든지 언젠가 지나갈 질그릇의 장막을 지금 거두지 아니하시고 지금 허락하시면서 그 안에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그 몸을 가지고 그 환경에서, 그 상황에서 주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당신의 영광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으로 그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이, 인간들이, 인간이 이제 땅에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이게 다 깨져버립니다. 죄가 들어옴으로써 여러분, 땅에 충만해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우리의 정력과 우리의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심들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정복하죠?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정복하고,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정복하고,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바벨탑 후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다 빗나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주시면서 세상을 구하시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구원을 하셨을 때 그 구원이 소극적인 구원인가요? 그냥 그들의 영혼만을 구원해서 구원한 자들을 이제 따로 요새에, 따로 어떠한 포트에, 요새에 그냥 따로 살게 하여서 거기서 그냥 구원받은 자들끼리 잘 살게 하신 그러한 소극적인 구원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원래 가지셨던 계획, 하나님의 전인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아픔과 절망까지도 한꺼번에 구속하시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정복하게 하는 그러한 능동적인 구원인가? 성경은 분명히 능동적인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셨나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소, 처음에 예비하시며 계획하시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내 영광을 가지고 내 성품을 가지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것을 우리로 그 가운데서, 그 삶의 터전에서, 오늘까지는 내가 사망의 절망 앞에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거기서 주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인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의 백성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상황은 참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70년대 초반에 부모님과 이민을 가서 그 당시 이민자들 참 힘들었어요. 밑바닥에서
투잡, 두리잡을 다 들뛰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님은 큰 병에 걸리셔서 누워 계셨고 어머님은 그럴 때 너무나 혼자 다 일하시면서 먹이시다가 너무 지쳐가고 자살을 시도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놔두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럼 예수님을 찾았을 때, 믿었을 때, 그러면 주님께서 그 환경에서부터 나를 뚝 떼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셨는 게 아닙니다. 그 환경에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 환경에서 우리 가정을 이제 차츰차츰 저를 먼저 구원하고 다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서 그 아픔과 절망과 어둠 속에 무너져 있는 그 환경에서 구원을 하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주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이민 컨텍스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민자들을 섬기는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저의 소명인 줄 알았어요. 그들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밖의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을 때 다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작년에 말씀을 드렸죠. 연합의 도구로서 만드신 거죠. 연합의 도구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 디아스포라 전체를 이 이민 사회를 오늘날 이 750만의 디아스포라를 어떻게 했었는지 연합할 수 있는 도구로 그리고 세대 간의 그 연합의 도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오래전부터 처음부터 준비하셨구나. 그 가운데 부족한 사람을 딱 끼워서 허락한.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환경을 없애주신 게 아니라 환경 가운데서 죽을 것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삼킨 바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고 그 소망을 갖고 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다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포기하면 안 돼요. 내 삶이 너무 힘들다, 어렵다, 어두움에 가득 차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사망 권세입니다, 그거. 사망 것을 예수가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 몸에서 그 환경 가운데서 아직도 우리가 떠나서 주님과 가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그 환경 가운데 이 몸을 갖고 살고 있다면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땅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과 은혜로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이. 그러니까 우리의 새 생명이 있잖아요. 이 목적이 있는 새 생명. 우리를 구원하실 때 목적을 갖고 구원하신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결론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이 9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그대로 했습니다. 결론이 이제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그냥 아는 데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이제 힘쓰자는 거예요. 힘쓰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내가 몸 안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쓴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목적이 있는 구원을 받았고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예수 안의 능력이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어떠한 가운데서도 이 장막을 가지고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왜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있는 이유는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맡겨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 선한 사역을 하기 위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이 있고 훈련이 있고 돌봄이 있고 그래서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계실 때에 우리 교회 사역이 3S로 이제 모든 사역이 설명이 되었죠. 기억나세요?
첫 번째 S가 뭡니까? Salvation, 그렇죠? 구원의 신앙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구원의 확신을 주는 신앙을 줘가지고 이게 베이스다.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다. 두 번째 S가 뭐죠? Sanctification. 어려운 단어입니다. 잘 아시네요. Sanctification. 성화라는 뜻인데 이것을 좀 더 풀어 해석한다면 성장이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 이제 그 자리에서 남아있는 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20년, 30년 예수 믿었는데 영적으로 계속 기적이 차고 있으면 이거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장을 해야죠. 성장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성장의 신앙으로 교회가 그 신앙을 위해 있는 것이다. 세 번째 S가 뭐죠? Service. Okay, service. 사역입니다. 봉사입니다. 성장을 했으면은 일을 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선한 일을 해야죠. 이걸 못 가면은 성장을 위한 성장은 더 큰 문제를 일으켜요. 교회나 공동체에 성장을 위한 성장은 진짜 큰 어려움이 됩니다. 근데 성장을 하는 이유는 서비스를 맡기기 위해. 그래서 이 교회가 그동안 20년이 넘게 계속해서 우리가 이 3S를 가지고 사실 지금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양육 프로그램, 모든 훈련 프로그램, 모든 돌봄 사역,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성장시켜 갖고 서비스를, 킹덤 사역을, 킹덤 미션을 맡기려고.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육신, 장막을 걷어가시지 않고 그대로 허락하시면서 그 안에 도리어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선하신 목적,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고 믿으면서 우리가 계속 그 사역을 향해 주님의 나라의 서비스와 킹덤 미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A.W. Tozer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좋아요. The glory of God is man fully alive. 영어로 해서 죄송해요. 뭐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려니까 조금 이 원래 그 파워는 없는 것 같아요. The glory of God is man fully alive.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최대한으로 fully 사는 데서 보이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대한으로 fully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멘입니까? 그게 글로리죠. 그게 글로리.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세상에 너무나 이 어두운 그늘이 우리 사회를 덮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생각을 덮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두움이, 절망이. 그래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더 어려운 때도 충분히 살아냈는데 지금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분의 그 사망 권세 이기신 능력과 권세 아래 살게 하시어서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시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면서 아무리 어두운 안개가 진하게 깔려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빛이 비치면은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서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이 모든 절망과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스승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아버지들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선배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다들 무너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자.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고 있다. 맞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완전히 그 삼켜버리는 생명으로 덧입게 하시는 그 약속을, 미래의 약속을 붙잡았는데 그 약속이 미래에만 주어진 게 아니라 오늘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면 그 성령과 함께 우리의 이 인생을, 우리의 이 삶을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멋지게 끝까지 달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인들, 장애우들, 오늘날 통계해 보니까 8%에서 10%가 장애우들입니다. 왜냐하면 선천적인 장애까지 사고 때문에, 병 때문에 생긴 것 같아서 18%에서 10%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모르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장애인들의 아픔을 모르셨을까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장막을 거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럼 그 몸을 할 일이 있다는 것이, 내게 생명이 있는 한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축복할 수도 있고 간증할 수도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고 남들을 축복할 수도 있고,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장애도 극복할 수 있는, 죽을 것이 이 생명으로 삼킨 바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일어날 때 장애가 우리를, 우리의 사역을 막는 장애물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우리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차이가. 질그릇이면, 제가 이 표현을 전혀 생각하지 못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2부 예배 때 갑자기 이 표현이 생각이 나서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급번데기가 급번데기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이런 표현이 없죠. 근데 제가 왜 급번데기가 급변, 그러니까 무슨 차이냐 하면 주름살 하나 더 있냐 없냐, 그 차이에요. 그 차이. 급번데기가 급번데기인데 그 주름살 하나 없애기 위해서 내가 지나갈 장막 이거 하다가 인생 낭비하지 말자, 그겁니다. 그렇죠? 급번데기야 번데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지나가는 장막이 아니라 어차피 질그릇인데, 어차피 이렇게 부족한데, 그러나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파워를 믿기 때문에, 근데 그 파워가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확신은 오늘의 확신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령의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여러분이 보증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약혼 반지라고 나와있더라. 약혼 반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선 약혼 했다가도 도망친 나쁜 놈들이 있는데, 근데 원래는 아니죠. 약혼 반지가 있으면은 결혼한 거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약혼 반지를 받았어요. 그럼 예수님의 신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의 그 가나 혼인 잔치, 그 천국의 혼인 잔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텐데, 그 영광이 이미 있어요. 이미 우리가 보증, 이 인게이지먼트 링을, 우리가 이 약혼 반지를 받았어요. 받았다면 이제 미래의 확신이 오늘의 확신이 되고, 미래의 능력이 오늘의 능력이 되고, 그날의 영광이 오늘의 영광이 되어서, 여러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나 아픔이나 문제 가운데서도, 내 몸의 아픔과 장애 가운데서도 주님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벅차고 일어나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받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힘을 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은 아멘 해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립시다. 여러분, 그동안 좀 많이 누르고 있는 상황들이 있죠. 나의 인생, 나의 가정을 너무나 누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올려드려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을 주시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듭시다. 한번 손을 들고 오늘 기도할 때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절망 가운데 남아있지 않고 이 장막을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 끝까지 달리겠습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며 끝까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 싸우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기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 이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아픔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절망과 디프레션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 내게 주어진 이 장막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Lift up the cloud of darkness. Shine through your glorious light. Shine on us your light. Light of grace, light of life. 하나님, shine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어두운 그늘은, 어두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 지어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권세 이기신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 지어다. 그래서 이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살아있는 백성들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백성들로 벌떡 일어나 사용받게 하옵시고 세상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과 확신, 그 믿음으로 이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